화천군이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다리를 만들겠다며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북한강에 만든 자전거 도로와 공원입니다. 강 양쪽으로 자전거 길 9km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국비만 112억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풀 깎고 꽃 심는 관리 인원만 있을 뿐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위해 이 자전거 도로를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자전거 탄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엔 2차선 도로만 있을 뿐 별다른 시설도 없이 휑합니다. 아예 없어요, 여기가. 부연집이에요, 부연집. 저 앞은 이제 화천군에 관리하려도 큰 걱정이에요. 저 무슨 돈 관리예요. 하지만 화천군은 북한강을 가로질러 강 양쪽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야 화천 시내와 북한강을 원형으로 끼고 도는 43km의 자전거 길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는 데만 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이미 투입한 예산을 더하면 어림잡아 170억 원이 넘습니다. 화천군은 기존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하고 화천 간에 이제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그 춘천서 오시는 분들이 화천까지 오실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그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사례됩니다. 현재 생태공원과 자전거 도로 관리에만 1년에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다리를 만들고도 자칫 돈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